정윤의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의 사장 해임, 세무조사, 공공기관 광고 축소 등이 청와대의 언론 탄압이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다. 세계일보와 통일그룹은 정년의 묶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당시 조항규 사장 해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세계일보가 보도하진 8건을 터뜨린 끝장이라는 등의 일각의 주장은 과장 왜곡된 것이다.